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되찾으신 거룩한 이 밤에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밤을 지새며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성사를 거행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교우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셨으니 새로 마련된 이 불을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이 부활의 축제를 지내며 천상의 삶을 갈망하게 하시고 마침내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요 마침이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대도 세기도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주 그리스도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상처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아멘. 아멘. 영광스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은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나님 영광이시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빛. 용역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나라 신비, 구원의 후렁 찬나팔 소리, 찬미하라 구임금의 승리. 땅도 기뻐하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영원한 임금의 광채 너를 비춘다. 비춰진 땅아 깨달으라. 세상 어둠 사라졌다. 기뻐하라 참으신 성교회, 위대한 광명으로 꾸며진 성교회, 백성의 후렁 찬찬미소리 여기 들려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관사자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나타나고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능천신 천주 성부와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송하미 마땅하고 옳은 일이오니, 성자께서는 우리 대신 성부께
아담의 죄가 푸시고 거룩한 당신 피로 옛죄 씻으셨나이다. 파스카 주길 오늘 지내오니 참된 어린 양 오늘 살해되시어 그 피로 우리 마음 거룩해 지나이다. 이 밤은 주친이 우리 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어 홍해 바다 마른 발로 건네주신 거룩한 밤, 거룩한 이 밤은 불기둥의 빛으로서 죄악의 이 어두움 몰아낸 밤, 이 밤은 온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 신자들을 세속의 온갖 죄악과 죄의 어둠에서 구원하여 은총으로서 성덕에 뭉쳐준 밤, 이 밤은 죽음의 사슬 끊으신 그리스도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밤, 오 기묘하도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오 헤아릴 길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 주신 사랑,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다시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거룩하여라 이 밤, 죄를 용서하고 허물 씻으며 도로준다 죄인에게 결백, 우는 이게 기쁨, 은총과 가득히 내리는 이 밤에 아버지 받으소서 향기로운 이 저녁 제사, 주님께 이 초를 성대하게 봉헌하오며 벌들이 만든 것을 성직자의 손으로 성교회가 봉헌하나이다. 오 참으로 복된 밤, 하늘과 땅이 결합된 밤,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된 밤, 그러므로 주님 영광 위하여 봉헌된 이 촛불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어 이 밤 어두운 몰래치소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밝은 천상 광채에 합쳐 주소서. 새 별이여 이 불꽃을 받아들이소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류를 밝게 비추시는 새별이여,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으라.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셨소.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참예수님. 우리는 그동안 사순시기를 통해서 또 성중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그런 말씀과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사람들 손에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잡혀서 또 넘겨져서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주님의 죽음에 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는 그러한 부활의 의미이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매년 오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미 심판관으로 오시는 그런 종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한 맞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과 심판관으로 오시는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예언하신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저녁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독서를 지금 7개를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물론 시간상 첫째, 셋째, 다섯째를 깨고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탈출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그 예언을 했고 또 경종을 주었고 또 희망을 주었던 이사야 예언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영원한 목자가 오실 것을 예고했던 에제키엘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의해서 초대 우리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증인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이 또 마르코가 전해주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는 이번 부활 때 맡고 있는데 오늘은 마르코가 전해주는 복음을 읽었습니다. 마르코는 아주 투박한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그러나 원래 복음의 그런 원형을 보여주듯이 짧지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우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chaos, 라틴어로는 카오스죠. 혼돈입니다. 어둠이죠.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에 의해서 세상에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식물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모든 생명체를 이제 창조하시고 끝내는 이제 하느님 무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관계의 그런 저자는 하느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이제 야훼에게 그런 저자가 전해주는 데에 의하면 진흙에 의해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카오스의 모습 흐트러지고 사람들에게는 짓밟힌 모습에서 진흙의 모습 기억도 안 되는 그런 모습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렇듯이 바로 하느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카오스에서 조화를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하느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느님께서 성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집트로 또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의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억압받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갖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사막으로 나가서 그들의 탈출기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카오스의 그러한 모습처럼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를 이제 떠나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홍해까지 따라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협했지만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느님은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둠에서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셨고 이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의 유배를 떠나고 그들의 실망과 부수어진 모습 이제까지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버림받은 모습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에제키엘서는 희망도 없는 바빌론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돌로 된 심장이 아니라 살로 된 심장 하느님을 이제 부서진 마음 그리고 낮춰진 마음에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왜 하필은 하느냐면은 사막에서 제가 이렇게 동물의 그 세계를 보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사막을 지나면서 가다가 물을 찾는 부분을 그 지오그래피 그분 기자들이 해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해서 한 거를 읽어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코끼리들이 아주 떼를 져서 다니면서 물을 이렇게 잘 찾는데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못 찾는데 코끼리는 그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사막에 이렇게 여러 갈래를 있는데도 가장 낮은 데로 골짜기에 가서 코끼리가 이리저리 찾다가 한 곳을 찾으면 거기에 계속 그렇게 파더라고요. 파면 거기에 정말 기적처럼 물이 있어요. 그런 코끼리들 다 마시고 나면은 거기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와서 또 그것을 또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부근에 우리가 쉐난도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짐승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물이죠. 근데 물을 있는 데를 가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노자일 수도 있겠지만 물은 어디로 흐러요? 바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세난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높은 산봉우리나 그렇게 우리가 좀 멋있는 데 바위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를 가보면 거기에는 정말 어디도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흐르고 그리고 많은 물고기들도 있고 또 동물들이 와서 목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물에 비유할 수 있죠.
물은 높은 데서 흐르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데로 흐르죠. 사막에서든 쇠난도우든 아니면 어디 산에서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낮은 골짜기에서 찾을 수 있듯이 하느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탈출기, 또 이사야, 예제기에서 또 로마서를 보면은 또 우리 오늘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냐, 구원의 역사는 빼어난 사람, 배운 사람, 명분이 있거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영예로운 자리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종세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빌론 유배로 가서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이제 하느님은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민족 속에서 그 우상 숭배가 드글거리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란이 오죠. 마치 하느님께서 카오스에서 구원을 이끌어 가듯이 버림받고 또 아주 흐트러진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코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르코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나 사두가이 그리고 당시에 네노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행실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여자들 이름 없는 그런 오늘은 마르코복음은 마리아라고 해서 밝히는 이름을 통해서 그런 당시에 여인들은 계층적으로 버림받은 가장 낮은 자리의 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은 뭐예요? 겸손한 것이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르코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서 전해주고 있을까요? 실망이죠.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차히 맞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모습으로 되었을 때 그 실망감, 그래서 미처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해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그 시체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막 그냥 갔다가 아리마테오 그 요셉의 묘지에다가 안장한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여인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가서 첫 번째 얻는 게 뭐예요? 실망이죠. 자기는 그래도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해서 예수님께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잘해드리려고 했던 시체는 없고 빈 무덤. 부활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실망이라는 것. 희망이 없는 구원의 역사가 카오스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 또 유배 생활에서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인간의 그런 어떤 가치관을 부숴뜨린다는 거예요. 명분을 부숴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오만과 인간이 갖고 있는 명예와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밑바닥의 이야기를 마치 사막에서 가장 밑바닥에 물이 흐르듯이 또 이런 어디에든지 가장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듯이 하느님은 겸손하고 부서진 사람, 기억되지 않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교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이 바로 버림받은 그러한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을 맞이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실망되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빈 무덤에서 당신의 부활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이 때로는 찌그러지고 흐트러지고 정리가 안 됐지만 그러나 그런 데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으시고 바로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부활의 의미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그리고 버림받은 때로는 절망적인 속에서 우리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실망에서 부활의 얘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무덤에서 시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담고 언제나 어디서나 실망하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맞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어서 성세 예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례자가 없기 때문에 주례 사제께서는 성수 축성 예절을 먼저 하십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여 뿌릴 이 물에 하느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성령께 충성을 다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 이 거룩한 밤을 지새는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도와주시고 인간을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물에 강복하소서. 주님께서는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사람의 갈증을 풀고 몸을 깨끗이 씻도록 이 물을 만드셨나이다. 또한 이 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막에서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시어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셨나이다. 예언자들은 이 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미리 알려주었나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 강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재생의 세례를 마련하시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물로서 저희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며 부활 시기에 세례를 받은 교우들과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성세 서약 갱신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초를 들고 계시면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각자의 초에 불을 켜기 시작하십니다. 주례사제의 공고에 따라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하느님께 약속했던 서약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제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합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 시기를 마치며 마귀와 그 행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입니다.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아멘. 이제 주례사제께서는 이 약속을 새로이 한 우리들에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을 굳게 하도록 성수를 뿌리십니다. 주례사제께서 성수를 뿌리면서 앞을 지나가시면 우리는 성경을 긋고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성야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랑하신 하느님께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빛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의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언제나 새로운 생명력과 열정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참된 보존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모상인 저희가 대자연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고 이를 주님의 선물로 돌보며 창조의 깊은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영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 하느님,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자영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어 형벌의 고통에 있는 이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얻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들도 돌보시어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혼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사목자, 수도자, 여우들이 주님 사랑의 신비인 삼위일체를 본받아 주님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활이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221번이 되겠습니다.
받아들이시어 오늘 시작하는 이 파스카 신비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힘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기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 되신 이 밤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오로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하의 주님을 모시기 앞당시 않사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보나이다.
성체 성가는 504번이 되겠습니다. 영원 동영광이여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의 성령을 내리시어 저희가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어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앉아 주시겠어요? 부활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그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전례부가 많이 고생을 했어요. 물론 회장단에서 전체적으로 해줬고요. 또 이번에 이제 조금 있다가 계란을 할 건데 이것도 우리가 분위기를 부활 분위기를 위해서 각 공동체 소공동체 봉사자들이 또 이렇게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부활 대축일은 골고루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또 단체부에서는 우리 봉사부에서 지금 바깥에서 차량 계속해서 이렇게 또 봉사해 주시고 나이트 콜롬보에서 주관이 되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오늘 성가가 좀 특별한 건데 우리 저기 성가 지휘하신 우리 음악부장님 어디 계시나? 예. 오늘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 오늘 여기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첼로 해주신 분을 좀 차를 소개해 주시면 오늘 또 내가 사과를 드릴 우리 반주자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러 나오셨어요. 저기 반주하고 오늘 미사 중에 봉헌한 저희 미사곡은 그 프랑스의 작곡가 레오 딜리브가 작곡한 메세 브랩 그러니까 짧은 미사라는 미사곡이었고요. 그다음에 성체 특송은 비발디가 작곡한 글로리아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로리아 인엑체시스 데오였습니다. 미사곡이 좀 너무 길어서 신부님이나 교우 여러분들께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반주를 도와주신 반주자님은 양혜림 로사리아. 잘 안 들려. 양혜림 로사리아. 청년 성가대 반주자이고요. 그다음에 퍼스트 바이올린. 베로니카 성입니다. 성 베로니카 자매님. 그다음 세컨드 바이올린. 남기아 마르티노입니다. 비올라 도와준 김동열 미카엘입니다. 첼로 해주신 김진아 안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없는 시간 내가지고 우리 오늘 성가대원들한테 좀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어 여기 문자를 하나 쓸까요? 본당 신부가 유스도 된 그 반주자가 오늘 다른 행사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늘 같이 하다가 우리 성년 그 청년 반주자가 와갖고 해줘서 워낙 잘 치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그걸 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과드리고요. 너무나 잘했는데 그리고 오늘 전례부 내가 감사 안 드린 데가 어디 있어요? 혹시 매번 빠뜨리던데. 그냥 나 미움받아요. 빠뜨려가지고. 또 있습니까? 아 성모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오늘 여기 만남의 방 거기서 친교실에서 뭘 또 준비했을 겁니다. 성모회 우리 본당 성모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노래를 네,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우리 보좌신부 정하신부가 사실 숨은 그 실력자인데 발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 복사들 우리 지금 복사들 아 복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정하신 부모님의 총괄에서 이걸 다 했고 노래를 잘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본당시마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도록 양보한 우리 정하신 부모님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당 신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쳐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치유되시고 또 좋은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부활 계란 달걀을 또 한 공동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성을 하고 또 여러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구역인가? 제일 잘했어 이 구역이. 페어팩스이고요. 페어팩스이고요. 비엔나 이 구역이 아마 제일 잘했나 봐요. 다 왔는데. 예. 기도합시다. 주 성부여 당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돌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이 거룩한 신비를 기뻐하는 이 밤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성으로 마련된 이 계란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계란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은총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돌아서 봐요. 이게 제일 잘했답니다. 이 돌아서 봐요. 예, 비엔나이고요. 페어팩스이고요. 여기입니다. 예, 19군데 선교. 네, 들어간대요. 주세요. 이걸 여기다 봉헌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 부활 대축제를 지내는 저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유업에서 자비를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니 하느님께서는 저희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저희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강복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 성가는 136번입니다.